홍샘 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로부두르 사원을 찾아가려면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7시간 자카르타로 가서 인도네시아 국내공항으로 갈아타고 족자카르타로 1시간 가면 도착합니다. 사일랜드라는 비옥한 농농사지대에 풍부한 생산력 및 인력을 기반으로 성장했습니다. 중국과 가까운 베트남까지의 원정을 위해 대규모 선단을 동원할 수 있었던 것을 보아서 사일랜드라는 해군역에서도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수리비자와 해상교역의 통제권을 놓고 경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라카 해협의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했던 스리비자야 사일랜드라 왕국은 8세기 말에 이미 400 내지 600톤 규모의 거대한 선박을 건조하여 인도와 중국을 왕래하는 전기 항로를 개척하였습니다. 이 왕국의 통치자는 불교도였으며 중국과의 교역 품목 중에는 비단과 도자기 이외에도 불교 사찰에서 사용하는 각종 불교 용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인들은 열대 우림에서 채취한 수지, 백단향, 육두구, 정향 등 향신료를 동남아, 중국, 인도, 아랍 시장의 주요 기업품으로 경제적 우위로 보로부두르 같은 역사적인 기념품을 만들 수 있는 경제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바섬의 울창한 정글 속에 위치한 세계 최대의 불교 유적 보로부두르 사원은 족자카르타시에서 42km쯤 떨어져 있으며 사일랜드라 왕조 776년 비슈뉴 왕때 건설되기 시작해서 824년 그의 손자 마라툰가 왕때 완성되었습니다. 이는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보다 300년, 유럽 대성당들이 세워지던 때보다 400년이나 앞선 것입니다. 보로부두르 사원은 캄보디아 시엠립의 앙코르와트 사원과 인도 마디아 프라데시에 위치한 산치 사원과 더불어 세계 3대 불탑으로 알려졌는데 기네스북은 2012년 오랜 논란 끝에 이들 세 사원 중에서 보로부두르 사원을 세계에서 가장 큰 불교 사원으로 등재하였습니다. 불교의 우주관을 표현한 위대한 건축물이었지만 불과 100년을 넘기지 못하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습니다. 보로부두르 사원은 천년 동안 화산재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보로부두르 사원은 불의 신이라 불리는 약 3000m 메라피 활화산에 의해 천년 동안 분노 속에 재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바를 통치했던 영국 1814년 총독 토머스 스탠퍼드 래플스에 의해 발견되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통치한 네덜란드가 1907년부터 복원을 시작했고 1973년 유네스코의 지원으로 공사를 진행한 끝에 1984년에 오늘날의 모습으로 복원되게 되었습니다. 1300년 전에 사일랜드라 왕조는 검은 회색의 안산암과 응애암 암석 350만 톤을 쌓아 올려 바닥은 정방형이지만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피라미드 구조로 모두 10층으로 각 층마다 회랑이 있고 그 회랑을 한 바퀴 마치 탑돌이 하듯 그 모든 회랑을 다 돌고 나면 4km 정도 됩니다. 제1상층 원형 테라스에는 단 하나의 수트파가 얹어 있으며 지면으로부터 이 정상까지의 높이는 약 30m 정도입니다. 자바의 왕들은 생전에 시바 또는 비시뉴 같은
힌두 신들과 자신을 동일시했고 사후에는 그 신과 재회한다고 생각했는데 사후는 왕의 묘지인 동시에 기념관이고 사후에 자신이 동일시하던 신과 재회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사원 안에는 왕과 동일시되던 신의 신상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지배자들은 왕권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불교와 힌두교를 받아들였고 그 영향은 상층 계층에 국한됐으며 인도 고유의 것이 그대로 도입되지는 않았습니다. 불교와 힌두교를 통해 새로운 지식이 제공됐고 종교적 수행방법, 즉 고행과 명상은 지배자의 무예와 용맹 그리고 영적 능력을 증가시키는 수단으로 위대한 지배자를 배출시켰습니다. 보로부드로 사원은 전체적으로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단의 정사각층이 있는 피라미드형 기단, 3단의 원형 받침돌로 이루어진 원뿔형 본체, 맨 꼭대기에 기념비적인 종 모양의 스투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로부드로 사원 벽면에는 수많은 석판에 크기가 다른 조각이 새겨져 있습니다. 각 단의 벽면 높이에 따라 1 내지 4층으로 이루어진 조각들은 모두 1460여 개나 되는데 하나같이 아름답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불교 철학의 인과 응보에 관한 내용이 160여 개의 석판에 새겨져 있고 석가 무늬의 일대기, 식물, 나무, 동물 등 자연의 모습, 평범한 사람들의 삶 등 참으로 다양한 모습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 싸우는 사람들, 병자를 보살피는 여성, 죄를 늘치는 사람 등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일상에서 늘 볼 수 있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왕자로 탄생하여 해탈과 설법, 입적으로 이어지는 석가모니 일대기를 담은 조각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무와 새, 꽃, 파도를 넘어 항해하는 배를 새겨놓은 조각도 멋진 작품입니다. 한마디로 종교와 인류, 풍물, 자연을 기록해놓은 거대한 그림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조에는 과수원 가꾸기, 농사 지으러 가는 부부, 의료행위, 어로, 거리의 악사, 술주정뱅이, 토지 분배 모습, 시장, 풍경, 음식, 조리, 강도, 심지어 임신, 중절 수술 장면에 이르기까지 당시의 생활상이 묘사되어 있어 사료로서 매우 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석조 건축물의 각 층마다 정교한 비율로 세워진 불상은 모두 504개, 원형 본체 주위에는 투조 세공을 한 72기의 탑이 있으며 각 탑에는 불상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스투파는 부처님이나 업적이 뛰어난 스님들의 유구를 보관하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절에서 볼 수 있는 탑과 비슷한 것입니다. 보로부드로 사원 위쪽 단에 세워진 72개의 종 모양 스투파에는 고승의 유굴 대신 자비로운 불상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잔잔한 미소를 머금고 앉아있는 부처의 얼굴도 다르고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모습도 다릅니다. 스투파의 윗부분을 없애고 상반신이 드러나 있는 두 개의 부처상 역시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72개 종 모양의 스투파에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해내려고 있습니다. 이곳의 부처상을 모두 만지면 아이를 갖지 못했던 여인도 아이를 갖게 된다는 전설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한 이야기지만 보로부드로 사원에서는 부처상을 만지기 위해 스투파에 매달리는 여성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사원에서 가장 높은 곳은 대스투파가 세워진 곳에 올라가 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스투파 앞은 드넓은 들판과 산 사이에 자리한 보로부드로 사원과
주변 풍경을 보는데 더없이 좋은 곳입니다. 대스투파를 중심으로 동쪽과 남쪽으로 넓은 들판이 펼쳐지고 서쪽과 북쪽으로 산이 이어진 풍경은 평온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종 모양 스투파 사이로 펼쳐진 풍경을 보면 신비감마저 느껴집니다. 대스투파 앞에서는 보로부두르 사원의 최고 자랑거리인 조금씩 다른 모습의 스투파를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한 곳에서 72개의 스투파를 모두 보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최소 40 내지 50개의 스투파와 부처상 저마다 다른 아름다움을 간직한 조각상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스투파 앞에서는 언제나 방문객이 북적거립니다. 이른 아침이나 해질 무렵 바라본 스투파의 불상은 신비롭고 환상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세워진 부처상들과 주변의 다양한 조각들도 매우 아름다워 어떤 글이나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보로부두르 대탑 사원은 이른 아침에 아직 안개가 걷히기 전에 보아야 합니다. 아직 안개 속에 있는 마지막 계단에 올라서면 누구나 속세의 허물이 정화되어 극락의 문 안으로 들어서는 느낌을 가집니다. 서서히 어둠이 깔리고 하나 둘씩 조명이 켜지는 늦은 시간에 좀 멀리 떨어져서 보는 보로부두르 장관도 정말 멋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불교도의 최대 축일은 와이삭이라고 합니다. 북방불교의 석탄일과는 달리 남방불교에서는 석가모니의 탄생과 성불, 열반이 모두 이날 하루에 이루어졌다고 믿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와이삭을 공식적인 국가 종교 휴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와이삭 축제는 매년 보로부두르 대탑 사원에서 행사가 열립니다. 불자들은 보로부두르 축제에 앞서 보로부두르에서 약 7km 거리에 위치한 문딜란 마을의 원두 사원에 모여 봉축 불공을 드리고 보로부두르까지 불경을 봉독하여 도보 행진을 하는데 정말 장관입니다.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